안녕하십니까 조마문 유튜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2회 나루토 스톰 CPU 대전 이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는 초대 요카게, 가라, 미우네, 쿠시나, 보루토, 예토조색, 미나토, 라스트 히나타, 금수저 10, 금수저 6도 마다나가 참전합니다. 딱 8번만 섞겠습니다. 자 한번 섞습니다. 2번 딱 3번만 섞습니다. 딱 3번만 섞습니다. 아 와 이건 또 사연 있는 스토리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쿠시나 대 초대 요카게. 사실 쿠시나가 초대 요카게한테 굉장히 원망하는 마음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 요카게 부인의 구미를 쿠시나한테 넣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정치 잘못한 겁니다. 초대 요카게 여기서 쿠시나 게임에서라도 한을 풀 수 있을지. 자 우리 라스트 히나타 대 6도 마다라. 아 어저께 라스트 히나타가 별명이 하나 생겼죠. 오이왕 히나타로. 정말 이거는 오이 황제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6도 마다를 이기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게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애니처럼 되지 않을 거라는 거 가능성 열어두고 봐야 되겠죠. 제가 1회 리그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 롱리하고 가이하고 결승전 가서 둘 중에 흑수저 중에 한 명 이제 결승 올라가서 한 명이 우승하는 거 아닌가? 딱 8강전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정확히 예측을 했어요. 1회 때. 과연 이번 리그는 또 어떻게 될지. 조마문이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제가 볼 땐 오늘 6도 마다라 느낌이 납니다. 제가 볼 땐 오늘 6도 마다라가 강한 우승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의외로 가하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보루토. 아 이건 또 무슨 대전인가요? 아 자신의 아빠의 친구를 범해하는 정말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보루토. 자 그리고 예토 전생 미나토. 아 이분들은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노인과 청년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약간 노인의 힘도전화인 미우네 그리고 약간 물들인 약간 좀 오토바이 좀 탈 것 같은 그런 사실 미나토 굉장히 간지나는 또 정말 잘생긴 청년 아니겠습니까? 늙은이와 청년의 경기 오늘 또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 쿠시나 대 초대 요카게 경기 가도록 하죠. 쿠시나는 어디 있을까? 안 골라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아 초대 요카게는 참고로 그냥 초대 요카게 아닙니다. 예토 전생 초대 요카게 선수를 쓰는 센주 하시라마입니다. 가자! 제2회 나루토 스톰 버 CPU 대전이가 시작합니다. 8강전은 3전 2선승제로 진행합니다. 이번 라운드는 오! 처음부터 5위를! 와! 거의 해설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거의 괴력의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쿠시나입니다. 거의 뭐 오이왕으로 지금 등극하려고 하고 있죠. 쿠시나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수리검이 아니라 무슨 밥주걱을 지금 던지는 것 같아요. 수리검이 아니라 그렇죠. 후라이팬에 이 여자 뭐죠 도대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강합니다. 자, 아! 초대 요카게 오이 쓰는 모션이었는데 쿠시나가 잡기로 후라이팬으로 날려버렸어요. 사실 이거 보세요. 반격기까지 들어갔어요. 사실 야 장비 파괴까지 미쳤어요. 쿠시나 경기력이 지금 거의 퍼펙에 가깝습니다. 다시 한번 후라이팬 이어지면서 바꿔치기 초대 요카게 잡기 이제 겨우 한번 넣었습니다. 와 정말 만만치 않아요. 비주얼에 비해 만만치 않습니다. 쿠시나. 자 쿠시나 지금은 차크라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자 이거는 당하겠네요. 자 바꿔치기 썼고요. 카운터택 연기합니다. 와 정말 어떻게 보면 유저들한테 보일 수 없는 그런 순발력 있는 카운터택이었어요 방금은. 자 저 안기에 당하면 안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명심문 한번 넣어줄까요 초대욱하게. 자 저건 잡기인 것 같죠? 인술인가요? 자 조심해야 되겠고요. 자 쿠시나 움직임이 스텝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 초대욱하게가 아 평타 다 넣었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쿠시나 각성할 수 있는 상태까지 들어갈 수 있겠고요. 자 그러나 초대욱하게 많이 떠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멀어지면 자 지금 쿠시나 각성하는 줄 알았습니다. 오이 가면 안되죠. 야 쿠시나의 오이를 지금 스티거택으로 망아냈습니다. 초대욱하게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요. 여자라고 해서 봐주면 안되겠습니다. 와 잡기 한방이 데미지가 왜 이렇게 많이 나누죠. 정말 이거는 첫번째 경기는 쿠시나가 좋아보이는데요. 참고로 8강전은 3전 2선 승제입니다. 자 수리가 9억에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이뤘습니다. 초대욱하게 정말 카운터덱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쿠시나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여기서 초대욱하게 가줄 필요가 좀 있어요. 야 쿠시나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이거 역전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수리검을 견제해주고 있습니다. 자 쿠시나 바꿔치기 찾고요. 자 두걱을 뛰어넘어서 지금 대시 한번 가야돼요. 초대욱하게 오이 피해야됩니다. 그렇죠 옆으로 잘 피해줬어요. 초대욱하게 여기서 잡기 피해주고 저 뭔가요 저 스티거택인 것 같죠. 만만치 않아요 지금. 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쿠시나입니다. 모든 가전 아 여기서 쿠시나가 뭐라 그럴까 이거는 정말 엄마가 무섭다. 아 정말 첫 번째 경기 아주 잘 봤습니다. 쿠시나가 첫 번째 경기 1대0으로 경기 가지고 오네요. 아 정말 첫 번째 경기 잘 봤습니다. 자 저번 리그와 다르게 1회 때 리그와 다르게 3전 2선 승제로 한 라운드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애써 역전을 했는데 2라운드 들어가자마자 바로 누워버리더라고요. 굳이 이 기능은 리그에서 필요하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굳이 리그를 조금 긴장하면 떨어뜨리는 기능은 활용하지 않는 게 낫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바꿨고요. 다시 싸운다면 전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됩니다. 다시 싸운다면 전장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됩니다. 이번에도 쿠시나 굉장한 괴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진짜 후라이팬에 저 오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름 기술 이름이 순간적으로 제가 봤는데 프라이팬 어택이었어요. 잡기 좋습니다. 초대욱하게 쿠시나가 평타 굉장히 세요. 한타 한타가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서 사실 후라이팬으로 맞으는데 안 아플만한 사람이 없죠. 주먹보다 아프죠 사실. 자 바꿔치기 써주겠습니다. 초대욱하게 자 지금은 현재로 봤을 때는 쿠시나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죠. 바꿔치기 더 하나 정도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오이를 쓰는데 차크라의 영향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접에서도 차크라를 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근접에서도 오이를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과연 CPU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거기 때문에 순간적인 오이 타이밍 이런 것도 보는 재미 중 하나겠습니다. 자 지금 카운터 때 가면 날려봤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쿠시나. 자 수리검 날려주고요. 아 여기서 후라이팬 어택 한순간에 데미지를 깎아먹었어요. 이걸 또 쿠시나가 초대욱하게 무조건 여기서 역전해야 됩니다. 이번 경기 오이 야 쿠시나 오이까지 피했습니다. 굉장합니다. 여기서 그러나 초대욱하게 거침없이 밀어붙여주고 있어요. 역전했어요. 아 이대로 무너질만 초대욱하게 아니죠. 오이 옆으로 피해주고요. 쿠시나 오이가 짧기 때문에 잘 이제는 조금 보는 눈이 늘어난 것 같죠. 초대욱하게 여기서 때려주 쿠시나 바꿔치기 초대욱하게 때려줍니다. 자 바꿔치기 쿠시나. 자 지금 초대욱하게 오이 발동할 뻔했는데 쿠시나가 잘 쳐줬어요. 자 여기서 쿠시나 입장에서 그렇죠 카운터택 때려주 카운터 때려주고 2대0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초대욱하게는 이번 라운드 따내면서 3전 2선 승제까지 가야 되겠죠. 마지막 라운드까지. 자 쿠시나 바꿔치기 없어요. 오이 들어갔어요.
경기를! 고무고무너 제트 피스터라! 아 정말 제법 재미있었다. 약간 좀 내 정상인 아닌 것 같아요 초대국하기도. 자 이렇게 해서 1대1 동점까지 만들어집니다. 아 확실히 1라운드씩 진행하는 것이 더 재밌죠. 자 이렇게 된다면 초대국하기 대 쿠시나의 경기 1대1 경기. 자 오늘 제 2회 나루토 스토퍼 CPU 대전 이후 첫 번째 8강전 첫 번째 매치 쿠시나 대 초대욱하기 경기 3전 2선제 경기 마지막 매치로 갑니다. 라스트 매치로 가죠. 거의 불주먹입니다. 불 후라이팬 주먹. 자 우리 초대욱하기는 사실상 방금도 보셨겠지만 상성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초대욱하기가 역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전장을 보면은 수둔 바닥이 이제 물바닥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 부분에서는 이제 뇌둔을 쓰게 되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 데미지가 더 상승이 됩니다. 물 근처에서 뇌둔을 쓰게 되면. 근데 둘 다 뇌둔이 없기 때문에 영향이 없겠네요. 그러나 여기서는 역시나 무적이 후라이팬입니다. 이번 작품이 제가 맵을 계속 바꾸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맵에 따라서 속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고요. 대진표 쏘리쏘리 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지금 뭐죠? 오이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나와주네요. 여기서 고무고무는 제트 피스토를 다시 한번 나와줍니다. 거의 쩔쩔매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그렇게 쿠시나가 그렇게 쩔쩔맬만한 상황은 아니죠. 제가 왜 채팅창에 내가 왜 갑자기 약간 화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쿠시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쿠시나 은행인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건 뭐죠? 지금 양쪽 다 여기서. 자 그렇죠 쿠시나 살아있어요. 여기서 아직 죽지 않았어 쿠시나. 달려들고요. 자 바꿔치기 초대욱하게. 아 다시 한번 바꿔치기. 그러나 초대욱하게 이어갑니다. 평타모신 좋아요. 그럴 때 후라이팬 어택. 아 정의 구현입니다 후라이팬 오늘. 자 쿠시나 바꿔치기 그때 이거 담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 막타까지 다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제트 피스토를. 자 너무 많이 맞았어요. 지금 데미지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아요 지금. 자 여기서 쿠시나가 오이. 아 그러나 귀신같이 빠져준 초대욱하게. 자 저 후라이팬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후라이팬 여기서 피해주는 초대욱하게. 자 쿠시나 들어가고요. 다시 한번 바꿔치기 초대욱하게. 그러나 이어주는 쿠시나 초대욱하게. 바꿔치기 없습니다. 여기서 달려드는 쿠시나 공중어택까지. 자 공중어택 세요. 지상에서까지. 야 오이 아 깔끔한 오이 피니쉬였습니다. 아주 깔끔한 오이 피니쉬였어요. BGM을 쿠시나한테 멋있게 틀어주려고 들었는데 이걸 초대욱하기가 빼먹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 2회 나루토 스톰 CPU 대전 이거 초대욱하기가 8강전 첫 번째 승자로 등극합니다. 아 이렇게 된다면 결승에서 마다라는 만날 수가 없어요. 4강전에서 6도 마다라 대 초대욱하기가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쿠시나 정말 무섭다. 생각보다 정말 무서운 카드라는 걸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일단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장모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모님이 아니지 뭐라 그래야 돼? 친정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정말 오이왕 히나타 아니겠습니까? 이 기술은 수호 8개 64장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게 훨씬 좋기 때문에. 대진표는 지금 당연히 넣어야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기 중 아닙니다. 자, 다음 경기는 6도 마다라.
제2회 나루토 스톰퍼 CPU 대전 리그 시어머니죠. 아 그래 친정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죠.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젊다라는 거 느꼈네요. 결혼을 안 했습니다. 자 3전 2선승제 8강전 다음 두 번째 매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사실 마다라 이번 모션 자체가 아마 위치가 딱 봐도 길어 보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히나타 입장에서는 일단은 평타 딱인다는데 이거 보세요. 마다라가 왜 사기냐? 그냥 세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냥 절망감 드는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바로 절망감 안겨 줍니다. 바로 절망감. 자, 그러나 히나타. 근데 히나타는 지금 이 정도로는 사실 마다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저 정도 기술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평타 때려주고요. 자, 그래도 평타 많이 때렸거든요, 지금은. 살짝 마다라가 간보는 냄새. 자, 때려주고요. 바꿔치기 히나타. 자, 다시 한번 때려주는 히나타. 지금 잘 땄어요. 자, 바꿔치기에서도 지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체력적으로는 많이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히려 맞았습니다. 불구하고 굉장한 좋은 모습 보여주고 히나타 역전했습니다. 자, 공중에서 자 가드해주는 마다라 좋았고요. 약간 미세하게 거의 체력 똑같다 봐야겠네요. 자, 장비 파괴됐습니다. 장비 파괴되면은 장비 파괴된 캐릭터의 방어력이 내려가지만 동시에 공격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도 합니다. 자, 우리 마다라 화둔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화둔에 지속딜이 들어갔기 때문에 히나타 정말 조심해야 되겠고요. 자, 공중 따주고 히나타가 지금은 정말 바꿔치기 잘하고 있어요. 아주 마다라의 뒤치기 잘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공중 때려주고 바꿔치기. 이거 보세요, 뒤치기 전문이에요 히나타.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자, 히나타 바꿔치기 없습니다. 결국 이건 응당 히나타 응원해야 돼. 이건 금수저 두 개야. 내가 봤을 때는 마다라 오늘 아무도 못 이겨. 거의 평타 리치도 너무 좋고 그냥 주먹으로 이길 수가 없어. 상성이 모션 자체도 뭐 계속 나가잖아. 뭐 구슬 날려. 주먹이 아니야. 뭐 계속 뭐 기다란 거 뭐 지팡이 이런 거 쓰다 보니까 히나타가 막 바꿔치기 열심히 하고 세네대 때리다가도 역으로 털려요. 다이아 수저죠? 다이아도 진짜 다이아도 굉장히 큼지막한 수저 같아요. 기술이 너무 많아 얘는. 무슨 이번 전장은 이런 전장에서는 속성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겠네. 가하라가 있으면 좋아지려나? 이건 근데 딱 끝나는 타이밍이었어. 오이가 오이랜다 인술이. 히나타 저거 계속 돌았으면은 안 맞는 타이밍이었는데 너무 강한 모습을 지금 마다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때려주고요. 자, 바꿔치기 마다라. 자, 이어서 때려준 히나타입니다. 자, 바꿔치기 마다라. 다시 한번 히나타. 지금 둘 다 바꿔치기 비슷합니다. 괜찮아요. 수리검도 지금 아프죠, 마다라 거는. 보니까요. 자, 둘 다 바꿔치기 하나 있고요. 자, 때려주는 마다라. 이거 보세요. 지금 보면 둘 다 바꿔치기 없잖아요. 이럴 때는 먼저 때리면 따는 건데, 마다라 자체가 리치가 길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히나타가. 이건 가야돼! 오이왕으로 등극하라! 다시 히나타요! 좋아요. 첫번째 경기 내줬지만 두번째 경기에서 잘하면 되는거예요. 자, 바로 어저께였습니다. 제1회 나루토 CPU 대전 리그. 자, 히나타 정말 무서운 오이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야, 이번에 오이를 8개 64장으로
야, 무력해주면서 잡기까지 넣어주는 히나타. 갑자기 왜 이러지? 히나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자, 장비 파괴까지 이어주고요. 자, 수리거까지 피해주면서, 아, 지금은 가뭄이 피했습니다. 히나타 좋습니다. 공중 때려주고요. 지상까지 연계해주는 모습. 자, 마다를 뒤치게쯤 히나타 잘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달려주는 히나타. 다시 한번 차크라 대시 한번 막아야 돼, 히나타. 아, 지금 마다라가 카운터 때려주면서, 아, 농락. 이건 용서가 안 되죠, 히나타를 감히. 히나타 사마를. 자, 이건. 아, 강합니다, 마다라. 엄청난 농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 히나타가 응당 따내야 되는가. 여기서 다시 한번 농락. 아, 이거 정말 컴퓨터 가는 것 같지만, 뭐라 그럴까요? 아껴먹는 느낌이에요, 히나타를. 바로 먹지 않아요. 장비 파괴. 아, 오이 맞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 약간 아껴먹는 느낌이거든요, 마다라가 히나타를. 자, 바꿔치기 마다라 히나타. 아, 잡기를 지금 때려줬어요. 마다라 다시 한번 히나타 여기 있어. 아, 가드. 어, 마다라 히나타 오이왕으로 등극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히나타 하면 오이왕이라고요. 여기서 1대1 동점 만들어주면서 파이널 매치로 갑니다. 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경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나타. 어, 히나타 응원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입니다. 마음이 넓어요, 일단. 가슴이 넓어야죠. 응당. 아, 이번 맵은 똑같은 맵이 나왔네요. 제 2회 나루토 스톰 CPU 대전 리그 라스트 히나타 대 6도 마다라의 8강전 세 번째 경기로 갑니다. 자, 3전 2선승제 경기, 이번 경기를 승리하는 캐릭터가 4강전에 진출합니다.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마다라 굉장히 퍼펙트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5위까지 연기할 뻔했습니다. 히나타가 잘 막아줬고요. 아, 저 가드 저거 너프 좀 해야 됩니다. 정말 히나타가 어떻게 보면 근접 캐릭터인데 근접으로 가드를 못 깨면은 안되죠, 이거는. 아, 지금 아직도 마다라가 퍼펙이에요. 정말 사기입니다. 아직도 지금 퍼펙이기 때문에. 자, 그렇죠, 히나타 여기서. 자, 여기서 드디어 처음 때려줬습니다. 카운터 때까지 넣어줬고요. 자, 마다라 반격 바꿔치기 히나타. 잡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다라 잘 빠져나왔습니다. 마다라 바꿔치기 많기 때문에, 지금 체력까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 자, 그러나 히나타가 다시 한번 마다라. 자, 마다라 많이 때릴 것 같다. 바꿔치기 히나타 좋았어요. 자, 판단을 잘했죠 지금 히나타. 왜냐면 평타를 담아줄 수 있는 모션인데 바꿔치기 하나 남겨둔 거를 잘 썼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근데 바꿔치기 썼기 때문에 이거는 평타 담았겠네. 공중까지 이어줍니다. 마다라 장비 파괴했겠다. 히나타가 데미. 역시 오이왕이지요, 히나타. 이걸 단번에 역전해줍니다. 여기 한방에 오이가 정말 컸어요. 아, 제가 마다라 우승할 거라 예측했었는데. 자, 공중 때려주는 마다라. 자, 카운터 어택. 와, 진짜 몰라요, 이렇게 된다면. 자, 달려 들어가는데요. 자, 장비 파괴했습니다. 평타 계속 들어가요. 다 들어갔어요. 와, 마다라 피 4분의 1밖에 남지 않았어. 공중까지 일하자. 바꿔치기 없습니다, 마다라. 와, 이걸 오이왕 히나타가. 마다라 여전히 바꿔치기 없습니다. 맞으면 죽습니다. 자, 때려주고요. 아, 마다라 썰렸어요. 야, 히나타 대단합니다. 대승승으로 제 위에 나루토 스톰 CPU 대전 리그 4강전에 진출합니다. 어, 대단한데요. 1회 리그 때도 상당히 진짜 강력한 5위 왕으로 등극했었는데, 완벽한 역전승으로, 그것도 6도 마다라한테 완벽한 승리를 따내네요. 아, 그렇죠. 쿠시나는 떨어지고 히나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번 리그는 제 예측이 완벽하게 부서졌네요. 8강전에 마다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나루토 스톰 CPU 대전 리그는 흙수저가 좀 올라가야 돼. 어, 그래야지 경기가 좀 재밌어요. 자, 다음은
카즈카기 가하라가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캐릭터가 있네요. 인계대전, 닌자대전으로 가죠. 이거는 사실 금수저 대 금수저라 보긴 좀 그렇고 가하라를 낮게 평가하긴 그렇죠. 금수저 대 다이아몬드 수저죠. 응당 인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루토 3전 2선승제 경기 8강전 첫번째 경기 갑니다. 가하라 대 보루토의 경기입니다. 어우 처음부터 오기를? 아 그러나 가하라 어디서 감히. 사실 가하라가 굉장히 리치가 좋은 카드거든요. 보면은 얘도 주먹으로 때린 캐릭터가 아니에요. 이건 들어가. 야 가하라 여고 다시 한번 바꿔치기. 보루토 역시 굉장히 강합니다. 보루토 체력은 밀리고 있긴 하지만 움직임 자체가 역시 판단 미스가 없어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보루토. 자 가하라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하라의 승리를 점칩니다. 왜냐면 가하라가 일단 평타 모션에서 워낙에 좋아. 이거보다 수리검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보면은 자 공죽 때려 주고요. 장비 파크까지 했습니다. 보루토 체력 한 주 달았고요. 바꿔치기는 보루토. 자 공죽 따줍니다. 보루토 다시 한 바꿔치기 가하라. 자 수든 써줬는데요. 아 보루토가 수든을 쓰는군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 맵에 수둔이 있는 지역이 있다면 데미지가 더 세게 들어갔을 텐데. 아 그런 건 필요 없다. 바로 오히려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건 뭐죠 기술 이름? 이것이 말로 만들던 나선 종알. 아 가하라 죽어요. 옆구리 꺾였어요. 모션 봤습니까? 가하라 옆구리 찢어지는 거. 굉장히 코믹한 요소였고요. 자 다시 한번 장비 파괴해줍니다. 아 지금 보루토의 장비가 파괴됐었는데 가하라도 장비가 파괴됐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둘 다 지금 완벽하게 거의 체력이 똑같아요. 완벽하죠 이 정도면은. 자 먼저 달려드는 보루토 바꿔치기 하면 가하라 5위 바꿔치기 해준 보루토. 가하라의 5위를 피해주면서 여고위 아 들어갔어요. 보루토 스트라이크 5위 다시 한번 들어가주면서 라생가 한번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아 이렇게 된다면 첫번째 초반에 보여줬던 가하라의 강력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체력이 없어요. 아 사스가 다이아몬드 수저. 자 가하라 아 나선한. 저게 무슨 나선한 모션이죠? 캐릭터가 직접 안 날리는 나선한이 있네요. 경기 끝났습니다. 아 거의 이거 거의 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션 자체가 나선한을 지가 직접 날리지가 않네요. 그런 말 다 한 거죠. 예. 아, 이렇게 된다면 가하라의 2대 0 패배가 예상이 됩니다. 사실 가하라도 굉장히 우위라든지 뭔가 연계라든지 평타나 뭐 중간에 모래수리검 이런 것도 정말 적절하게 잘 써줬거든요. 제가 해설하면 항상 느끼는 거는 이 캐릭터들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간절히 진짜 빕니다. 근데 가하라는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나 털렸습니다.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었는데. 자 두 번째 경기로 갑니다. 아까 가하라가 나선 안에 누울 때 그냥 동작 자체가 이거 둘 다 오이 갈려는 척하면서 안 갔어요.